자, 이거 한 화근을 오메가로 했을 때, 오메가, 마이너스 1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 되겠지. 오메가는 1이 아니지, 화근이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응용해야 되는 거야. 1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오메가 4제곱에. 이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느냐. 오메가 4승은 오메가 3승 1이니까 오메가지. 오메가 6승은 몇이야? 이것도 1이지. 플러스 오메가 8승. 그다음 오메가 10승. 없어져. 없어져. 없어져, 없어져. 아, 이게 마이너스였구나. 다 없어지네, 그지? 오케이? 아니면 2부터 몇까지? 2, 4, 6, 8, 10, 12까지. 없어지지. 12개씩 없어질 거 아니야. 12개씩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12 곱하기 8은 몇이야? 96. 96승까지 없어져, 안 없어져? 그 다음 98승이 나오고, 100승이 나왔나? 그럼 얘는 96승이니까, 오메가 제곱이지. 얘는 뭐야? 오메가지. 짝수에서 더하고 홀수에서 빼는구나. 이렇게 되겠지. 오메가 제곱이 몇이야? 2 오메가 플러스 2가 되겠지.